이게 노령인가 재능인가 라는 이제 각자마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요. 게으른 거는 어떤 것도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필드에 있든 어떤 걸 하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론에 빠져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대가를 연구하는 대가로 유명합니다. 이 대가들이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최고의 프로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가를 연구하는데 대가에서요. 자기가 있던 연구소 근처에 베를린 예술종합학교가 있었나 봐요. 우리 뭐 한예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에 대해서 거의 최고급 실력 있는 독일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술 학계 중에 특히나 이제 그 음악 분야 중에서도 바이올린 연주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 본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에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최우수 등급이에요. 이 그룹들은 정말 이 아이들은 향후 슈퍼스타 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아이들. 두 번째 그룹은 우수 그룹. 슈퍼스타는 아니어도 뭐 프로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양호 그룹이라고 음악 교사 정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배우는 과정을 15분마다 적게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음악을 바이올린 공부하는지 나오겠죠. 이 세 그룹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실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음악을 듣거나 같이 합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다. 실제로 이 음악학교에 간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나중 대부분 프로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실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혼자 그렇죠. 하는 연습이다.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혼자 연습을 얼마나 했냐를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양호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 교사가 되려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400시간 정도 혼자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 그룹, 프로가 되려는 그룹들은 5,300시간 정도 했고 최고 그룹은 7,400시간을 혼자 연습했습니다. 뒤지게 많이 해요. 뒤지게 많이 해요. 보시면 양호 그룹보다 배 이상 한 거예요. 배 이상을. 맞죠? 배 이상 한 거. 3,400에서 7,400인 거면. 하루에 3시간 연습할 거면은 그렇죠. 6시간 연습하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우수 그룹보다도 50% 이상 했다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는 재료를 사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그렇죠. 거는 예. 그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거는 요리를 하는 거죠. 지식을 얻었으면은 그거를 내가 요리를 해서 나만의 요리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인강을 듣고 뭐랄까 토론을 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만 한 거예요. 그냥 재료만 산 거예요. 아직 요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에릭슨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연구에서 분명하게 눈에 띄었던 점 두 가지다. 첫째,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면 수천 시간의 연습 필요하다. 시간을 단축해주는 지름길 같은 것도 없었고 비교적 적은 연습량만으로도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천재도 없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력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기술 연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 연습 시간이 적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좋았다.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그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그룹 내에서도 연습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평균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같은 최우수 등급이지만 최우수 그룹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력한 시간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를 결과를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비범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이게 노력인가 재능인가 라는 이제 각자마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데 퍼포먼스 판단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능이 있네. 아 얼마나 편해요. 판단해 뭐 그렇게 그냥 그냥 뭐 설명해서 필요가 결론 지어버리면 끝이에요. 재능 있잖아. 네. 뭐 근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능은 정말로 나의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변명거리거든요. 제가 제 독서법 책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독서를 못했냐? 나 독서하는 머리가 아니니까. 독서에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왜 수학 포기했냐? 난 수학적 머리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는 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재능이 아니라 그거는 기호예요. 기호. 태도고 태도. 재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 운동 있으면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는 나는 농구를 테니스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농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성향이에요. 성향. 재능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잘했기 때문에 이게 내 재능인 줄 알고 글로 갔다가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많죠. 네, 많죠. 재능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재능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 처음에 뭔가를 잘하면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잘하는 걸로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나중에 낼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체스나 바둑도 IQ가 좋으면 처음엔 빨리 배우지만 프로급 이상 되면은 IQ와 프로의 성적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재능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예, 노력인밖에 없는 거죠. 재능을 있지만 뭔지 모르니까 해보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재능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노력을 통해서 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재능 정의가 뭔지는 아세요? 재능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른다예요. 맞아요. 근데 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것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적 정의가 여러분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른다예요. 뭐 바이올린도 이런 것도 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케이스. 제가 독서 열심히 하면 독서 잘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수할머신인데 열심히 하면 잘... 당연하죠. 제가 영어 전혀 못하는데 영어 잘하면 잘할 수 있나요? 무조건이죠. 결국에는 다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재능이 있죠. 근데 저는 재능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성향, 기호, 그 특징이냐니까요. 근데 그걸 발견하려면은, 그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요. 게으른 거는 어떤 것도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필드에 있든 어떤 걸 하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든 그거는 여러분한테 플러스 알파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 알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